안녕하세요. 오지는 오진다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나주시 봉황면에 왔는데요. 제가 봉황면에 온 이유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시골집을 리모델링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그 공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. 저희가 나주의 시골 마을들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예쁜 풍경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이 마을과 리모델링된 시골집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집을 보러 가시죠. 네, 저희가 나주시 봉황면에 도착을 했고요. 오늘 사실 비가 와서 촬영을 못할 줄 알았는데 또 저희가 촬영 타이밍에 맞춰서 비가 딱 그쳐졌습니다. 그래서 이 마을이 오게 됐는데 이 마을은 뭐랄까 좀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이랄까? 현우 씨 잠깐만 뒤로 돌아주실래요? 저기 창고가 바로 보이는데 저 새마을 운동 그 마크도 보이네요. 그리고 살짝 풍경 보여드리면서 보시죠, 저희가. 네. 처음 좀 느낀 건데 약간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근데 또 동떨어지진 않았어요. 이 마을이 차를 타고 다니면 빛가람동까지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. 또 광주까지 가면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거든요. 이게 은근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이 마을 바로 앞에는 강진이랑 광주랑 고속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동떨어진 마을은 아닌데 이 마을을 보고 있으면 좀 옛날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마을이고 또 보시는 것처럼 저기 마을 버스도 다닙니다. 버스가 이 마을까지 들어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동떨어진 마을은 아니에요. 네, 근데 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드죠? 네,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오프닝 촬영했던 곳이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이에요. 네, 버스도 다니는 거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크게 불편한 곳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신기하네요. 나주 하면 청야가 유명한데. 네. 저희가 왜 깜짝 놀랐냐면 이게 산이 뭐 말도 안 되는 풍경. 네.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집 바로 뒤쪽 풍경이 되는데 위에 돌산이기도 하고 지금 가을이라 단풍이 들고 있는데 이 산세가 너무너무 예뻐요. 근데 진짜 큰일 난 게 지금 비가 오고 있대요. 네. 빨리 가볼까요? 네, 빨리 가보시죠. 그리고 저기 마을 입구에 나무도 있는데 쌍둥이 나무 같아요. 그쵸? 저 나무도 너무 예쁘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집들이 빈집이 몇 채가 보이는데 그 빈집마저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 시골집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님 지인분이 이 마을에 사신대요. 그래서 이 마을에 놀러 왔다가 이 마을이 너무 예뻐서 바로 집을 구매하시고 지금은 집을 리모델링 하셨다고 합니다. 근데 저희가 먼저 가봤는데 집이 너무 예뻐요. 진짜 이 풍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 돌담 보세요. 진짜 엄청 오래된 돌담인데 아직도 얘가 살아있습니다. 얘는 이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. 진짜 그 때가 묻어야만 이런 미가 나오는데 크,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돌담만 보고는 그렇죠. 네. 그리고 여기 좌측에도 이건 빈집 같은데 이 빈집도 뭔가 예쁘지 않아요? 느낌 있죠? 네. 좋네요. 맞습니다. 근데 저는 산도 좋은데 요 집에서 딱 바라보는 이 앞에 풍경도 좋더라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. 미리 가서 불을 다 켜놨는데 마당을 또 보시고 실내로 들어가시죠. 여기 한번 딱 보여주실래요? 집이랑 산이랑 이 풍경을 보여주실래요? 이 카메라에 더 담길지 모르겠어요. 너무 좋은데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. 합성해놓은 거 마냥. 그러니까요.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가을 단풍이 많이 들면 더 이쁠 것 같은 집이네요. 오늘 날이 조금만 더 쾌청했으면 진짜 이뻤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요. 또 이런 또 멋이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보시면 마당도 진짜 넓어요. 그쵸?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로 해놓은 것도 이거는 집에서 공사하다 나온 구들장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. 그 밑에가 흙바닥인데도 이걸 밟고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신발 더러워지지 않고 갈 수 있겠죠. 그리고 마당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 주변으로는 이렇게 화단도 꾸며놓고 저기
안쪽을 보시면 와. 텃밭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그냥 고기 만들려고 먹으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. 그쵸 그쵸. 고기 드시려고 만드신 거고 또 좌측을 보시면 평상도 있고요. 또 저기 벽돌 쌓아진 거 보이죠? 네. 저희들 불멍할 수 있는 존도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근데 비가 꽤 많이 오는데 비가 꽤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할까요? 네 우선 외부는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. 네, 실내로 들어가서 방을 봐보시죠. 네 가시죠. 이 집은 조금 특이한 게 대부분 이 앞으로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 집은 옆으로 들어갑니다. 도어락으로 되어 있어서요. 네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들어오세요. 여기까지는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있고요. 여기에서 이 마루로 넘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가시면 됩니다. 근데 또 네. 집을 좀 돌아다녀서 네. 소리 좀 좋을 것 같다. 네.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느낌이 있어요. 네, 오늘 딱 그걸 느낄 수 있네요. 네. 그리고 마루에 딱 왔는데 이렇게 통 유리를 해놓으시니까 밖에 보는 풍경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문으로 해놓으셔서 편하게 또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. 네, 슬리퍼 같은 거 갖다 놓으시면 왔다 갔다 하기 또 편하시겠죠? 네. 소나기였나 봐요. 그러니까 아 또 비 오는 거 보는 맛도 있네요. 오, 근데 하늘은 엄청 막네. 무슨 일일까요? 요즘 비 위기 상황이어가지고. 아 이번 주 내내 비 온다고는 했어요. 네. 와 근데 아, 풍경이 너무 좋다. 와 진짜 너무 좋다. 갖고 싶다. 약간 추운데 약간 네. 센치해지는 느낌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너무 좋다. 네, 마루는 이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위에 천장도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. 지평수는 한 30평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. 네, 근데 엄청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이런 조명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한번 이제 첫 번째 방부터 봐보실까요? 네, 여기 미리 제가 불을 켜놨는데 원래 이 방을 찜질방처럼 사용하시던 방이래요. 네, 근데 지금은 차실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는 이제 전기 보일러를 해놓으셔가지고 지금도 찜질방처럼 쓸 수 있는 거고 앞에 보면 여기 황토 벽돌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나무 이렇게 붙여놓으셨거든요. 나무는 편백나무인 것 같아요. 나무 향도 좋게 나고 있습니다. 시골집 이런 동양화가 진짜 잘 어울려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딱 여기에서 마루를 보면 마루가 보여, 아니 마당이 보여요. 와, 이 풍경이 아주 훌륭하네요. 와. 아, 딱 이렇게 차 마시면서 우측을 살짝 딱 보면 이런 풍경이 나오는데 하, 여기 있으면 진짜 힐링이겠네, 힐링. 진짜 힐링이다. 그쵸. 네. 지금 현우도 앉았는데 일어날 생각 안 하네요. 아, 네, 가시죠, 가시죠. 갑자기 힐링을 혼자 해버리네. 네, 여기는 친구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아마 이거 천장 만드시느라 그러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시골집에 이렇게 찜질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쵸. 그리고 이제 여기도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들어가 보실게요. 이 집은 구조는 그대로 살리셨네요. 그러신 것 같아요. 뭐 트거나 이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위에 또 보니까 옛날 문을 놔두시고 창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유리를 딱 해놓으니까 먼지 쌓일 일도 없고 이렇게 예쁘게 뭔가 인테리어 되네요. 이렇게 하니까. 유리 같은 거 씌워놓으시더라고요. 많이 씌우시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 이제 침실, 네, 안방 공간입니다. 그냥 들어와 보실래요? 여기 들어오니까 바닥은 뭔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바닥이죠? 네,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오니까 좀 아늑한 향도 나고 위에 이런 조명도 너무 잘 어울리고 뭐랄까 넓지 않아서 딱 아늑하고 포근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네요. 제가 요즘까지 리모델링 했는데 탁 터넘대다 구조 변경도 많이 봤는데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그거 볼 때는 그게 진짜 너무 이뻐 보이고 또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. 이렇게 그냥 구조 그대로 살려 넣으셔도 네 이것도 여기만의 맛이 있는 것 같아. 근데 여기도 역시나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풍경이 아, 이 마을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그냥 바깥만 바라보는 것도 힐링이 되네요. 진짜 여기는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네 밖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밖에다가 스피커 놔두고? 아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네 차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네 이렇게 크 영화를 보면 어떨까? 아 그거 나쁘지 않네요. 네 아 돈 많이 벌어야겠다 형이야.
마당 있는 집을 살. 그러니까요. 어,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뭔가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바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제가 한번 나가서 돌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여기로 한번 가볼까? 네. 오, 나오니까 이 집이 여기가 끝이 아니었네요. 여기가 끝이에요. 네, 엄청 상당히 깊은 집이네요. 우측을 돌면 이렇게 화장실도 보이네요. 시골집에 이제 가장 불편한 점이죠, 이게. 어, 또 보니까 외부 문도 있는 거 보니까 바깥에서도 화장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샤워기 되어 있고 세면대랑 변기 다 있고 화장실 상당히 넓은 편이네요. 네. 그렇죠. 아까 그 찜질방하고 분리해가지고 화장실 만드신 것 같아요. 아, 그 찜질방 공간 반틈, 화장실 공간 반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위에 창문도 있어서 환기도 잘 될 것 같고, 어, 뭐랄까 딱 사용하기 좋네요. 네. 깔끔하고 네 이렇게 하셔도 반반 나눠가지고 찜질방 하나, 화장실 하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살짝 돌아보니까. 아까 제가 안방에서 봤던 그 공간이 여기 계단으로 되어 있네요. 다락방 같은데 한번 올라와서 보고 올까요? 네. 네. 조심히 다녀오세요. 아, 같이 올라가기 너무 좁아가지고. 항상 또 제가 가야죠. 네네. 그 의무가 있으니까. 네. 어, 어때요? 다락방인가요? 아, 네. 다락방이고. 네. 약간 수납 공간을 좀 만들어 놓은. 아, 그렇구나. 이게 집이 층수가 높다 보니까 이런 다락방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공간이 꽤 넓어요 진짜. 아 그래요? 우리 들어가도 되겠어? 우리 둘이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. 어... 진짜. 근데 이제 한옥에서 거주하다 보시면 좀 수납할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다락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여기다 숨겨 놓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뭐 겨울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진짜.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좋네요. 그리고 뒤를 도니까 바로 이제 주방으로 나오는데 주방 겸 거실입니다. 근데 공간 상당히 넓어요. 엄청 큰데요? 네, 그러니까 저희가 봤던 방의 크기는 여기 대들보부터 여기까지죠. 그러네, 그러네. 네, 조금 작은 아담한 느낌이었는데 전체를 다 터놓으니까 엄청 넓네요. 그렇죠? 층고도 와 엄청 높은데. 층고 엄청 높아요. 집이. 또 이 마을 거의 끝자락에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여기도 부잣집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뒤에 보니까 면당장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뒤 산세가 그냥 확 나와가지고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대들보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곳인데. 네, 그러니까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와, 너무 좋다. 네. 여기도 역시 큰 창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아, 바람이 오니까 바람 슉 들어오는데 어, 너무 시원하다. 아니 네. 여기 와서 느낀 건데 네. 마을이 너무 조용해. 맞아, 마을도 조용하고 마을 풍경도 예쁘고 아, 이 집도 좋고 아, 여긴 세계 다가 좋네. 지친 사람들 여기 오면 내 생각에는 진짜 한 하루 정도 좀 모자랄 것 같고 이틀 정도 있으면 네. 좀 심신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. 어, 맞아요. 그리고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버스가 다니니까 버스 시간대만 알면 어디 주변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또 다시 들어오고 할 수 있으니까 오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여기 거실도 엄청 넓다 보니까 소파가 있어도 좁지가 않아요. 그쵸? 여기만 보면 무슨 아파트 넓이의 사이즈인데. 그니까. 오, 좋다. 어, 또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위로 갔네요. 오! 아, 바로 마루로 나가는 공간인데 마루에서도 바로 부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네. 쭉 연결돼 있죠. 일자로 아까 저희가 안방 들어가기 전에 보였던 분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 집은 원래 이런 공간이 양 옆에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여기는 그렇죠. 한 곳이 몰아져 있나 봐요. 네, 그러니까. 근데 또 다른 집 가보면 또 여기 전체를 터놓고 방 하나만 남겨놓고 그 이런 식인데 방도 살리고 또 이렇게 주방 겸 거실도 넓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소개로 받기로는 밖에도 공간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거기도 다녀오셔야 됩니다. 네. 진짜 네 주방도 보니까 아, 말이 끊이지가 않네. 그 공간 활용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네 여기 한쪽으로 좀 들어가니까 안쪽으로 만들어 그 냉장고 자리 만들고 여기 싱크대도 쭉 길게 빼놓고 여기 담장이 그림이네요. 어제 뒷집이 장난 아닌데? 아 진짜 무슨 제주도 같아요. 제 뒷집도 너무 예쁘네요. 빈집이죠? 아, 저거는 빈집이겠죠. 네 빈집일 것 같습니다. 네
와, 저 딱 뒤에 집이랑 뭔가 같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. 담벼락 밀어가지고. 그쵸? 아, 저는 담벼락 밀기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. 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. 아, 문 좋네요. 네. 왔다 갔다 하시기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뭔가 집을 뭔가 내 마음대로 커스텀하는 거죠. 아, 그렇죠. 내 취향대로 마음껏 꾸밀 수 있는 게 장점이죠. 한번 또 밖에 나가서 바깥 공간을 한번 봐보시죠. 가려고 했는데 신발이 필요하네요. 저희가 그러면은 돌아서 가보겠습니다. 가시죠. 네, 저희가 이제 신발을 신고 나왔고요. 이제 야외 주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또 통로가 상당히 길어서 비가 막 들추거나 그러지도 않아요. 그리고 앞에 흔들어자가 있는데 근데 저도 커스텀 느낌이 나지 않아요? 여기 딱 앉아가지고 산세에 바라보고 있으면 와우,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여기도 의자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여기 앉아가지고도 조금 이렇게 마을 풍경도 보고. 아, 그냥 마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. 네. 한번 이제 야외 주방으로 가보시죠. 그 시골이 조금 이제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. 적재 공간이라든지. 네, 그럼 이렇게 여기를 창고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, 아니면 오늘 소개해드린 집처럼 주방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상당히 넓어요, 여기도. 진짜 웬만한 방 하나 큰 사이즈. 네,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, 주방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뭐 냄새나는 요리 한다던가 고기를 구워 드신다던가 생선을 구운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안에는 간단한 요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는 왠지 옛날에 창고였지 않았을까요?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가면 보이는 그 그쵸 깔려있는 창고. 네,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주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밖에 날씨 좀 쌀쌀한 편인데 춥지도 않아요. 그쵸? 단열도 잘 되는 편이고, 또 여기도 역시 큰 유리를 해놓으니까 밖에 보는 풍경이 너무 좋네요. 여기 유리 크게 하신 거 진짜 잘하는 형태이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나는 이 돌담 살리는 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텃밭도 여기서 보이는데 텃밭도 뭔가 너무 귀엽고 딱 많지 않게 적당히 먹을 수 있을 정도 심어져 있거든요. 저런 배추 이제 곧 수확해가지고 김장. 곧 김장철이니까 딱 우리 먹을 김장 딱 하고 또 가마솥 됐다 고기 딱 삶고 물을 사와가지고 비벼갖고 잡고 딱 먹으면 한 1kg 찌겠네요 진짜. 얼마나. 네, 그리고 여기도 큰 식탁이 있어서 거기서 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, 아, 그냥 너무 좋네요. 마음에 들어요. 여기는 추울 열대면 될 것 같아서 파티에도 안. 아, 그러니까요. 밖에서 고기를 구워서 추우면 여기서 드셔도 되고, 또 마당이 넓으니까 요즘 집에서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. 마당에서. 마당에 텐트 하나, 탑 하나 펼쳐놓고 드셔도 될 것 같고. 아. 그것도 이제 부럽습니다. 네. 이게 바로 그 사람 사는 거 아닐까요? 네. 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은 나주시 봉황면에 있는 시골집을 소개해드리는데요. 이 시골집이 있는 시골 마을은 저희가 오자마자 너무 놀랐어요. 나주에도 이런 예쁜 시골 마을이 있었나 할 정도로 감탄을 계속했는데요. 또 이 시골 마을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릴 집도 너무너무 예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. 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문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었어요. 이 옆에 있는 현관을 통해서 마루로 올라가면 방이 두 개가 보였는데,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이 방은 차실로 꾸며져 있었는데 이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바깥을 바라보면 이 마을 풍경도 너무 예쁘게 볼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방은 침실로 꾸며져 있었어요. 아담한 사이즈의 포근한 느낌을 주고 이곳에서도 마당을 바라보는 뷰가 너무 예뻤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는 주방 겸 거실이 있었는데 층고도 높고 큰 통창도 있다 보니까 여유로운 느낌을 주고 시골집치고는 상당히 큰 느낌을 줬습니다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시골 마을에 시골집 하나 구하셔서 예쁘게 리모델링 하시면서 여유롭게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숙박 체험도 가능하다고 해요. 그 자세한 방법 저희가 밑에 하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